안녕하세요. 우주소녀 설아입니다. 지금부터 얼루어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 데뷔를 베리라고 썼다. 데뷔를 준비하고 있어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 진짜? 덜, 그치? 먹긴 먹어야지. 일단 전반적인 스토리 같은 거 정하는 데는 3개월은 걸렸던 것 같고, 아주 예전부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의미를 담은 앨범이 가지고 싶었어. 구체적인 것만 정하면 됐다. 물론 봤지. 나는 빙봉이를 가장 좋아해. 빙봉이 목소리가 약간 안녕 얘들아? 이런 목소리인데 너무 귀엽고 귀여워. 귀여워서 좋아, 빙봉이. 나는 일단 그냥 일상을 지내면서 영감을 많이 얻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도 영감을 정말 많이 얻고,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일 텐데, 나는 샤워를 하면서 영감을 얻어. 그 시간에 많은 것들을 떠올리고, 그 떠올린 것들을 현실화 시켰지. 스포? 어떻게 스포를 하면 좋을까?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빌어먹을 러브. 빌어먹을라고. 여기까지. 무대 지금 연습을 맹연습을 하고 있어. 혼자 무대를 채워야 하니까 부족하지 않게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지. 많이 기대해줘. 부담이 너무 컸다지만 부담스러운 만큼 열심히 잘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주소녀의 마이너스가 절대 되지 않으리. 엄청 응원 많이 해주고, 연락도 정말 자주 해주고, 목에 좋은 사탕도 보내주고, 잘 챙겨주는 멤버들 고마워. 고마워. 어느 부분을 불러줄까? 이 빌어먹을라. 발버둥 칠수록 깨지고 부딪혀. Yeah. 어차피 halt. Yeah. 휴. 높다. 고마워. 보통 예쁜 비결이라고 하지 않아? 아, 진짜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단 거랑 밀가루를 줄이면 뾰루지가 덜 난다. 근데 난 여기 났어. 줄였는데 났어. 근데 좀덜 난다. 이게 조금 그래도 요즘 관리하고 있는 방법이랄까? 행복은 조금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피부가 정말 좋아진다. 빵순이지. 빵순인데 빵을 포기했었음. 뾰루지 날까봐. 근데 났어. 양치는 영순이. 요즘은 계단을 타. 추워서 걷지는 못하고 계단을 한 30층 정도? 네, 일주일에 한 번? 이것도 운동이긴 하니까. 인스타 감성 어렵지. 어려운데 그 느낌이 와. 아, 이게 첫 번째로 올라가야 피드가 이뻐지겠다. 게시 같은 거라고 할수 있지. 뭘 하든 느낌대로 움직여. 오늘 얼루어 화보도 느낌대로 그냥 움직였어. 너무 재밌었고, 다양한 룩을 입어볼 수 있는 게 정말 신이 났고, 얼루어 최고고, 추웠지. 참아야지. 근데 참을만했어. 이 패딩을 입고 야외 촬영을 했는데, 이 패딩 너무 따뜻하더라고. 감기 조심해, 너도. 나 구운몽 읽은 거 어떻게 알았어? 얼루어 대단한걸? 사전조사가 너무 빠삭한걸? 사실 3분의 2밖에 읽지 않았어. 나머지 3분의 1은 2024년도에 읽을까 해. 나는 소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안 좋아하는 사람치고 꽤 재밌게 읽었고, 내가 이제 자취를 시작하면서 집안일을 굉장히 재미를 붙였는데, 집안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더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운몽이 되게 귀여워. 2024년도 12월쯤 기대해봐도 좋아. 그때까진 꼭 읽을게. 나는 집이 너무 좋아. 집을 사랑해. 인테리어나 청소 꿀팁?
가구 배치, 풍수지리 이런 거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파생되는 것 같아. 난 집을 사랑해. 질문이 뭐였지? 나는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음악도 듣고, 산책도 하고, 바빠. 집에서 나 너무 바빠. 여자친구 자리 늘 비워져 있지. 우리 우정분들이 늘 채워줘야 되니까 사랑해줘. 나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플러팅? 나는 플러팅이 솔직히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인터뷰에서. 고마워. 내가 꽤 유쾌해. 유쾌하고 또 모르는 매력이 또 뭐가 있을까? 내 입으로 진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 나 착한 편이야. 나 착한 걸 잘 몰라. 차가울 것 같다는 이미지. 차갑게 생겼다는 이미지. 차가울 것 같다는 이미지가 많아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생각보다 굉장히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것 같아. 더 노력해야지. 더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지. 올해 나는 꼭 해외여행을 혼자 다녀오고 싶어. 내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영어가 좀처럼 늘지 않아. 영어를 쓰는 해외로 가서 공부해보고 싶어. 동해, 서해, 남해. 고마워. 고마워. 나도 너무 사랑해. 내가 조금 너의 인생에 도움이 됐을까? 기분이 좋아졌을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뭔가 좀 릴렉스 됐을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 덕분에 좀 기분이 좋아졌어, 뭐 힘을 얻었어 할 때마다 내가 더 이렇게 달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고마워.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예쁘게 꾸며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칭찬 감옥에 내가 잠깐 빠졌었어. 너무 사랑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꿀잠 잘 것 같고, 내가 나올 얼루어가 너무 기대되고. 또 불러줘. 안녕. 또 만나자. 고마워. 감기 조심해. 또 만나자. 안녕.